그날 밤 다혜 씨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긴 듯합니다. 정신 왔어? 어머니. 아,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온 모양이군요. 아,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? 아이고. 아이고. 아니 이게 냉장고니 쓰레기통이니? 네. 아, 이게 왜 벌써 이렇게 됐지? 아이 엄마, 이 사람들 요즘 많이 피곤해. 매일 회사 일 때문에 야근하느라고 12시 넘어 퇴근하거든. 오죽하면 예빈이도 한 달 넘게 저거 집에서 못 데리고 있을까? 뭐야? 아니 애가 엄마 사랑을 받아야지. 아이고, 아이고, 밥은 해먹고 사는 거야? 엄마, 봐봐. 이렇게 다 라면하고 다 있고 이거면 나 잘 먹어. 나 좋아하잖아. 서준 씨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아내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. 아니 너는 내 아들 이딴 걸 먹인단 말이야? 나는 우리 서준이 삼시 세끼 같은 밥만 해 먹이면서 키웠다. 아유 엄마 그만하세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 뭐하니? 얼른 밥부터 해라. 아 네 어머니. 아이고 맞벌이를 하는 며느리에게 연숙 씨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? 게다가 눈치 없이 구는 남편 때문에 괜한 잔소리까지 들은 다혜 씨는 속이 터터집니다. 그런데 내가 오늘은 좀 심했나? 아니요 엄마. 아, 오늘 회사에서 쟤한테 엄청 깨졌어. 엄마 자, 약속한 거 고마워. 좀 부탁할게. 보안이 서준 씨가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어머니를 부른 모양인데요. 아이고 아내에게 꼭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복수를 해야겠습니까? 6개월 후. 여보, 여보 이러지 말고 집에 가요. 가지 말고. 아, 여보 그러지 마요. 야, 한서준. 아우 진짜. 아버지! 아이고, 홍만 씨 아들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대체 왜 이런 겁니까? 애비만 안 듣고 기어이 이혼 도장을 찍어! 아니, 아버지! 아버지, 그게 아니고요. 저 진정 좀 하세요, 아버지! 그게 아니라고요! 너,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! 이게 아버지 아니 여기 아버지 제 회사예요. 제발 이러지 말고 진정 좀 하세요! 엄마,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서준 씨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 모양이군요.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미란 씨의 반응이 좀 수상합니다. 이혼을 했던 거겠지?